어릴 때부터 난 특별하다는 소리를 들었다.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천재라고. 지식을 찾아 이샤리 성소로 왔다. 대가들의 가르침을 기대하면서.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두려워했다. 배울 것은 하나도 없었다. 하지만 오래된 책과 그 안에 적힌 예언을 보았다.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과 나의 미래를 알아냈다. 그리고 어느 날 천상에서 별이 떨어졌다. 바로 나의 때가 왔다는 징조였다. 서쪽의 트리스트럼으로 가리라. 별이 예견하는 어둠을 막기 위해 내게 선짓하는 운명의 부응하기 위해.